여보세요. 여보세요. 북아프리카에 사는 아카시아 나무는 말입니다. 개미가 진딧물을 다 잡아먹으면 수액을 닫아버린답니다. 볼일 다 봤으니까 꺼지라는 거죠. 그럼 개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날아온 진딧물을 사육하기 시작합니다. 진딧물이 수액을 다 빨아먹게 만들고 이파리를 먹으러 온 초식동물들도 그냥 놔두는 거죠. 언제까지? 아카시아 나무가 다시 수액을 내놓을 때까지. 이젠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진화가 시작되는 거죠. 수액하고 꿀 내놓으시죠. 이제 원하고 VIP명 난데 그거면 되겠나? 아니. 아, 룰을 좀 바꿔야겠네요. 오늘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구역의 왕은 접니다. 앞으로 서서울교도소 의료과는 100% 제 방식대로 운영될 겁니다. 의료사동은 물론이고 특별사동 관리도 제가 할 거고요. 의약품 구입 신청, 재소자 외래병원 지정, 뭐 여기 의료과 직원들 배치도 전부 다 제가 합니다. 후임 의료과장이시니 당연히 그러셔야지. 그럼 난 뭘 하면 되겠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존미수처선 못 견디겠다 싶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이 개털 재수자 봉사나 좀 하시죠. 뭐? 아니, 종일 출근해서 병만 보고 반성하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 뭐냐, 그 월간 교정. 그 월간 교정 연락해서 사진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뭐 명예로운 퇴임 이딴 기사 정도는 쉽게 해드리죠. 형사소송법에 위법 증거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 이 원칙에 따르면 김상춘이 훔친 이 출자자 명부는 절대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야. 서로 덜 다치는 선이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어때? 아니,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다고 해도 법무부 감찰 자료로는 충분하겠죠. 그게 무서워서 과장도 이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예롭게 은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바로 감찰국에 팩스로 쏴드릴까요? 이 서류 봉투에 든 거 출자자 명부 아니지?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봉투에 든 게 출자자 명부가 맞다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했겠지. 바로 감찰국에 보내면 되니까. 아닌가? 이 봉투를 여는 순간 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은 물 건너가게 될 텐데 어떻게 이걸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없다에 내 나머지 인생을 걸지. 아니요, 과장님 인생뿐만 아니라 과장님 형제 가족들 인생까지 모두 다 걸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낙장 불입입니다. 모르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기회를 드렸는데 전 적어도 명예로운 퇴임이 되시길 바랬는데 아무튼 이 자료는 지금 바로 감찰국에 팩스로 싸드리죠. 아니 근데 꽤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더라고. 가족들 이름이 다 차명 계좌로 돼 있어서 감찰국에서도 애 좀 먹겠어요. 응? 무덤에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출제자 명부 파다 보면 이재환 사고 공모한 것도 드러날 거고 그럼 자네도 좋을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요? 그거면 되겠나? 명예로운 퇴임? 아침 조회 때 보지. 저기 전임 과장님, 오늘부터 휴대폰 반입 금지입니다. 의료과에 맡기고 가십시오. 그러지. 김상춘 씨 어디 있습니까? 하... 검찰 수사관들이 데려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냥 겨우 맞고 귀소 조치 시켰지. 뭐 좀 마실 텐가? 술 빼놓고 없는 게 없는데. 깡패도 조폭 두목 좀 되면 살만한가 봐. 이렇게 선의를 선의로 못 받아요. 인류가 열대우림에서 쫓겨난 후에 선택한 생존 방식이 뭔지 알아? 이족보행과 달리기였어. 커다란 덩치도 날카로운 이빨도 갖지 못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른 동물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냥 뒤쫓아서 달리는 것밖에 없었지. 근데 그때 인류는 생존의 비밀을 알아챘어.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 무리를 지으면 들소, 코끼리, 심지어 맹수의 왕인 사자까지 쓰러뜨리고 진짜 초원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 나 선생이랑 내 차이가 뭔지 알아? 난 내 무리를 갖고 있지만 넌 무리도 무기도 없이 초원에 홀로 기어나온 이족보행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거야. 제가 그 무리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아이씨, 그거야 너한테 출제자 명부가 있을 때 얘기지.
이제부터 무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기대하게.